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2023년 올스타 1차 투표 결과 케빈 듀란트와 르브론 제임스가 동서부 1위로 집계되었습니다. 레이커스 랍 펠링카 단장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레이커스로 합류한다면 과거 마이애미 빅3 시절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제프 반건디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명예의 전당급 선수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레이커스, 댈러스, 마이애미가 잭 라빈 트레이드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브래들리 빌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소 3경기 결장이 예상됩니다. 1주 후 재검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인디애나 구단은 만약 마일스 터너와 연장 계약 체결에 실패한다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그를 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 구단은 트레이드 논의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군요. 디트로이트는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대가로 최소 1라운드 픽과 함께 젊고 사이즈 있는 선수 1명 또는 추가적인 드래프트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보그다노비치에게 관심 있는 팀으로는 댈러스, 피닉스, 클리블랜드, 레이커스가 언급되고 있으나 잠재적인 행선지로는 미러키와 클리블랜드가 거론되고 있네요. 보스턴이 노아 본레와 현금을 샌안토니오로 보내고 샌안토니오는 본레를 곧바로 방출시켰습니다. 또한 샌안토니오는 골귀쟁도 방출시켰다고 하는군요. 데빈 바셀이 1월 11일에 왼쪽 무릎 관절경 시술을 할 것이라고 하며 정확한 복귀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